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메시지, 인생에 대한 미션, 인생에 대한 전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사단의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함정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니밖에 몰라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선택 옵니까? 나의 것밖에 모릅니다. 드디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나의 성공.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 이게 함정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나, 복음 안에서 나의 것, 복음 안에서 내 성공을 찾아내라니까. 그러면 영원히 안 무너집니다. 사단은 뭡니까? 이래가지고 올무를 닦죠. 이게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원죄가 딱 잡힙니다. 드디어. 그러면서 갈대아 보세요. 이게 뭡니까? 정신적으로 종교, 선행, 율법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보세요. 이래가 어떡합니까? 완전히 틀에. 이거는 사단의 미션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결국은 후대를 물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언약 가지고 응답 딱 누리면 여러분은 삽니다. 이래가 사람의 망대를 딱 세웁니다. 어떤 망대 말입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노예는 뭡니까? 노예는 종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디를 끌고 갑니까? 광야 망대를 끌고 갑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애굽 사상.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는 불신자 건성, 나도 모르는 세상 지식. 이거 보세요. 일곱 족속 서른한 왕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보세요. 여리고.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갑니까?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언약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내 미션이 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의 미션,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 미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인생 미션을 여러분이 내 걸로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 망대 여러분이 이루는 겁니다. 서원을 이행하라. 인생 미션을 갚는 겁니다. 이거를 가진 사람, 한 사람만 놓으면은 사단의 미션과 사단의 망대는 무너진다.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약 딱 붙잡으세요. 당신은 인생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